무늬만 고속철이란 말을 듣던 전라선 KTX의 고속화, 직선화가 이번에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에서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전라선 개량을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요란한 전라선 KTX 삼리역 부근. 선로가 거의 90도로 꺾이면서 탈선을 막기 위해 시속 80km까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 말만 고속철이라는 불만이 속출합니다. 정말 속도 이게 KTX인지 이거 분간도 못 하겠고 저희들은 그냥 KTX 비둘기호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전라선 KTX 고속화 직선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에서 전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정부의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선 고속화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빠른 사업 추진을 시사해 내년 초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속 150km에 머무는 전라선 KTX가 속도를 높이면 승객 편의는 물론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조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전에 국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죠. 이미 충남은 5년 전에 서대전 논산 구간 직선화 계획을 반영해 국비 7천억으로 노선 개량이 추진되는 상황. 호남권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번에는 저속철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